여러분 좋은 아침. 아 우리 사람들 모두 심하게 이쁘네. 아 이뻐. 근데 손 팀장님이 안 보이네? 어? 어 그러게. 아니 일은 드럽게 못해도 그래도 꼬박꼬박 회사 출석은 하셨는데 말이야. 아니 근데 그 민장기 씨 어디 갔어? 응 아직 안 왔어. 민장기 씨 아직 안 왔어? 아니 우리 아침 모닝커피 먹어야 되는데. 선배님들! 아, 장희 씨! 오, 뭐야? 아유, 뭐야? 다이어트 하시니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준비했습니다. 내가 다이어트를? 따뜻한 카페라테 아이스를 먹을 거니까 그걸로 다시 사와. 가. 어, 네. 아직도 안 왔네? 시끄럽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. 준표 왜 그래? 천하의 손준표가 감기라도 걸린 거야? 고양이도 부뚜막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. 말 시키지 마. 그나저나 그 목도리 아직도 안 버렸냐? 야 저거 자 준표 10살 때인가? 그때부터 메고 다녔던 거야 저. 아, 뭐 나름대로 자기 최애라고 하더라고. 야 목도리 준표 엄마가 주신 거잖아. 마지막 남은 엄마 한다고. 목도리가 준표한테 지금 심장 같은 거. 아 어디갔지? 어디갔지? 왜? 안돼 안돼 안돼. 어. 아 설마 그 목도리? 맞다. 얘들 빨리 찾아. 어? 무슨 일 있어요? 잘 때도 하고 자는 그 애착 목도리를 잃어버렸대. 아니 그 목도리가 뭐라고 그날 일을? 어, 혹시 이 목도리 아니에요? 뭐야? 이게, 아, 이게 왜, 여기 있어? 어머, 웬일이야? 민찬디 씨가 훔친 거야? 왜? 명품이라서? 민찬디 씨. 이게 왜 거기서 나온 거지? 지금 손팀장 엿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? 이거 제대로 설명해야 될 거야. 민잔디, 이게 왜 거기서 나오는 거지? 어? 말해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우리 준표 일로 와봐. 흥분 가라 앉히고 자 등잔 밑이 밝았을 뿐이야. 알았지? 우리 심호흡하면서 좀 진정 한번 해보자. 아, 습습후후 하나 둘 셋 습습후후 습습후후. 잠시 일단 세 발짝만 뒤로 빨리 물러나봐요. 빨리 말해! 저도 몰라요. 저는 그냥 심부름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 서랍 열어봤는데 이게 여기 있었다고요. 그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? 어? 변명이야 그게? 아니 팀장님 저 진짜 아니에요. 그냥 이게 여기 있었던 걸. 야 민잔디 내가 좀 장난 좀 쳐주고 말도 걸어주니까 내가 우스워 보여? 이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? 아니 아니라고요.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. 왜 내 말을 안 믿어요? 이래서 없는 것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닌데. 민찬디 씨, 좀 심했다. 아무리 화가 나도 상사의 물건을 함부로 건들고 그러면 안 돼. 에휴. 민찬디 씨, 뭐 변명이라도 좀 이렇게 성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응? 넌 손준표한테 아웃이야. 잔디 씨, 괜찮아요? 손 팀장도 그렇고 다들 너무하네요. 본부장님, 저 진짜 아니에요.
본부장님은 저 믿으시죠? 저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을 좀 보죠. 본부장님도 저를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? 그게 아니라 왜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? 본부장님마저 내 말을 안 믿어주다니. 하는 수 없지. 내가 직접 범인을 밝혀내는 수밖에. 손팀장님한테 앙심을 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?